Hi everyone! 안녕하세요. 영어 회화, 영어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 하나가 문법을 해야 돼요? 문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원어민 외국인들은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레 영어가 나오는 거니까요. 저 또한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영어 회화뿐만이 아닌 SAT, TOEFL, TOEIC 그런 영어 공부를 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초예요. 기초. 기초를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문법 파트를 설명을 막 해도 이해를 못하고 문법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 문법을 어려워하는 당신들을 위해 영문법의 기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법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Parts of Speech예요. Parts of Speech. 그거는 품사이거든요. 8가지의 품사가 있어요. 우선 이 8가지의 품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기초예요. 기초. 물론 각 품사마다 정말 많은 디테일들이 있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다루도록 약속을 하고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것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오늘 기억하면서 한번 배워봐요. 자, 첫 번째 품사, noun, 명사라고 불러요. 명사. 명사는 a person, 사람, a place, 장소, a thing, 물건, or idea, 만질 수 없는 개념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가 명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대부분 이 네 가지 명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명사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주어는 주인공을 가리켜요. 이 주어는 보통 문장을 쓰면은 제일 앞에 단어가 주어인 경우가 많은데 자, 디테일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할게요. 두 번째 품사는 pronoun, 대명사예요. pronoun, 대명사. 대부분 착각하는 건데 이 대명사의 대는 큰 대자가 아니에요. 대신하다 대자예요. 맞아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단어들을 대명사라고 그래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기초적인 만큼 주격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주격 subjective pronoun에는 I, 나, you, 너, she, 그녀, he, 그, it, 단수, they, 그들, we, 우리가 있어요. 대부분 이 subject pronoun들은 사람을 뜻하지만 it, 단수형일 경우에는 물건을 뜻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복수형을 써서 they를 쓰기도 해요. 자, 세 번째 품사, verb, 동사. verb, 동사예요. 우리가 하는 action verb, 행동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주어의 상태나 주어를 꾸며주는 linking verb도 있어요. 또 ing,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helping verb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동사는. 자, 첫 번째 제가 말했던 action verb, 우리의 행동을 뜻하는 동사는 말 그대로 내가 하는 행동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뛰다, jump, 먹다, eat, 마시다, drink, 잔다, sleep.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그 주어가 하는 행동을 가리키죠. 자, 주어의 상태를 뜻하는 be, 동사도 있죠. 그건 보통 am, was, were, are 정도 6개의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ing나 ed 단어들이 동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동사들은 뭐 has, have, do, does, can, could 등 있고요. 주어와 함께 문장에서 꼭 필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장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주어 그 다음에 동사를 찾는 훈련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만약에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없으면 그거는 문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보면 돼요. 네 번째 품사, 형용사, adjective. adjective,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noun, 명사랑 pronoun,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것도 또 다른 디테일이긴 한데 관사, a, the, an 이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형용사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숫자, 색깔, size 등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I am pretty. I am pretty. 여기서 명사는 어디 있죠? I죠. 이게 명사가 대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I, 나를 가리키죠. 그리고 동사는 어디 있나요? Am. Am이 동사예요.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 동사는 어디 있나요? Am. Am이 동사예요.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주어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서 am이 동사이고요. 그 다음에 pretty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쁘다. 그러면은 그 예쁘다가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형용사는 이렇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 전에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보면 돼요. 다섯 번째 품사는 adverb, 부사예요. verb, 동사, adjective,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ly로 끝나요, 단어들이. 그래서 이 adverb 부사는 how, 어떻게, 언제, when, 어디서, where, to what extent, 어디까지? 라는 네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There is my sister. There is my sister. 저기에 내 여동생이 있어. 자, 이 문장에서 부사를 찾으려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네 가지 질문 중에 답이 있는지 보면 돼요. 내 여동생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러면은 Where? There, 저기에. 그럼 저기에가 부사가 된 거예요. There. There가 adverb인 거예요. 자, 여섯 번째 품사. preposition, 전치사. preposition, 전치사. place, 장소, time, 시간, direction, 방향 등을 알려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뭐 under, 밑에, above, 위에, up, 위, meet, down 아주 정말 많아요. 자, 일곱 번째 품사. conjunction.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말 그대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conjunction 중에는 한 7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외우고 싶으면은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fanboys. fanboys.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렇게 컨젠션이 있다고 외우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문장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끔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품사, interjection. 감탄사 있죠? 이것도 말 그대로 굉장히 strong feelings, 강한 느낌을 표현해주는 단어예요. Wow! Excellent! 이런 감탄사를 말해주는 표현들은 거의 끝에 이렇게 느낌표가 들어갈 때도 많아요, 그죠? 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문법들을 알아봤어요. 이 8개만 한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많은 수천만 개의 영어 단어들이 이 8가지 중에 있대요. 그 수천만 개 영어 단어들이. 그러면은 이 8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가 훨씬 더 심플할 수도 있어요. 화이팅!